26지구 주 상원의원 선거와 주민 발의안 투표가 다음 달 19일 실시됩니다. 주민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강현욱 기자입니다. 5월 19일에 있을 26지구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선거 인원단들은 총 2명이며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마이크 데이비스와 커렌 프라이스 주니어 후보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8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구역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입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25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11월에 48지구 의원으로 뽑혀 한인타운을 위해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집중하겠다는 중요 내역은 교육, 의료, 수송 그리고 경제 발전입니다. 커렌 프라이스 주니어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과 의료 혜택, 자연 보호 그리고 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행정부의 중앙정부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메꾸기 위한 선거가 이번 5월 19일 선거입니다. 같은 날에 있을 주민 발의안 투표에 포함된 내용 중 원외에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발의안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발의안으로 알려진 원비는 현재의 교육 예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기금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 발의안으로 알려진 원씨는 복권 판매 수익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배 판매세를 어린이 헬스케어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원D가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주민 발의안으로 알려진 원E에는 정신건강 서비스 부분에 투입되는 기금 일부를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에 사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 주민 발의안으로는 주지사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금 인상을 임시 동결한다는 내용의 1F입니다. 오늘 5월 19일에 있을 선거가 한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강현욱입니다.